태권도는 휴먼에서 슈퍼패미컴으로 제작한 스포츠 게임으로 일본에서 태권도를 소재로 게임을 제작한 것도 신기하지만 그 당시 보기 드문 한국어로 발매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보스 캐릭터에 해당되는 갓도 삼형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오프닝 화면에서 방향키위와 AR 버튼을 누른 채 B 버튼을 2회 누르면 타이틀 화면이 나오고 VS 모드에서 3명의 히든 캐릭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갓도 고로는 갓도 삼형제 중 막내로 스피드가 떨어지지만 높은 공격력을 지녔으며 갓도 지로는 갓도 삼형제 중 둘째로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테크닉과 스피드에 몰빵이 되어있는 캐릭터입니다. 갓도 타로는 갓도 삼형제 중 장남이자 본 게임의 최종 보스로 밸런스 능력치가 약간 낮지만 올라운드 타입답게 대부분의 능력치가 괜찮은 편입니다. 갓도 삼형제는 VS 모드 말고도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토너먼트 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